안녕하세요. 소피아의 미니어처의 소피아 김예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달의 미니어처인 스퀴그를 도색해 볼 건데요. 저희 로컬 게임스 워크샵 오너인 프레스턴이 이달의 미니어처를 꾸준히 해보는 걸 추천해 주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즐겨 시청하는 호세 다빈치의 유튜브 방법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붓을 대고 여행을 떠나볼까요? 자, 이게 오늘 도색 작업에 필요한 색상 리스트입니다. 자, 이 친구를 도색해 볼 건데요. 너무 우스꽝스럽고 유쾌하지 않나요? 오늘 저는 디모네트 하이드 색상을 베이스로 시작할 겁니다. 이 색상은 톤 다운된 쿨톤 라일락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약간 회색기가 돌죠? 꼼꼼하게 구석구석 도색해 주세요. 이 색상을 거의 세 번에 걸쳐 꼼꼼하게 올려주었습니다. 디테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루치 바이올렛 쉐이드 페인트를 사용하여 얼굴에 있는 주름과 다리와 몸통이 만나는 곳, 또 발에 잡혀있는 주름 등등에 올려주었습니다. 자, 이제 나가로스 나이트 색상에 아바돈 블랙을 1:1로 섞어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강하게 잡혀있는 주름진 부분에도 몇 번 더 올려주세요. 이 스퀴그의 얼굴과 몸통 부분이 약간 거의 구체에 가까운 것을 고려해서 어둠이 뭉치는 부분에 올려주었습니다. 다리 근육에 어둠이 뭉치는 곳도 올려주시고요. 꼬리 부분 어둠이 뭉치는 곳에도 올려주세요. 약간 뿔 형태에 가까운 곳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AK 인터랙티브의 퍼플과 시타델의 더 팽을 섞어 중간 톤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올린 어두운 부분을 다 덮지 마시고 어두운 부분과 베이스 톤이 만나게 되는 경계선을 중심으로 올려주세요. 이게 바로 중간 톤을 쌓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카코포니 퍼플을 사용하여 밝은 부분에 전체적으로 올려주세요.
얼굴에 주름이 참 많이 잡혀있죠. 그 말은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바로 붙어있어 날렵한 선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주름이 진 곳을 바로 윗부분을 밝게 강조하셔서 주름이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카쿠포니 퍼플에 선셋 퍼플을 가감해 중간 톤을 더 쪼개고 쪼개서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먼저 올려둔 밝은 부분과 중간 톤이 만나는 경계선을 덮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밝은 톤, 중간 톤, 그리고 어두운 톤이 확실히 보이죠? 근데 붓자국이 살짝 보이고 아직 깔끔하고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글레이즈 방식을 사용해 선셋 퍼플을 전체적으로 올려주겠습니다. 붓을 눕혀 붓의 넓은 면적을 주로 사용해 전체적으로 올려주세요. 전체적으로 붉은기가 더해지고 붓자국과 경계선이 많이 부드러워졌죠? 자, 이제 데샬란 라일락 색상으로 가장 밝은 부분 하이라이트를 한 번 더 강조해줍니다. 데샬란 라일락은 쿨톤 라일락 색상인데 쿨톤은 파란색이 들어간 색상을 뜻합니다. 보시다시피 연보라 색상이지만 파란기가 살짝 들어가 조금 차가운 느낌이 드는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까 올려둔 선셋 퍼플은 붉은기가 도는 보라색, 그러니까 자주색에 더 가까운 색상이었죠. 그래서 조금 색상의 균형감을 더해주기 위해 일부러 차가운 연보라 색상을 선택하였습니다. 자, 이제 가장 빛을 많이 받는 부분, 아까 올려둔 데샬란 라일락 색상 부분 중에서도 가장 밝은 부분을 골든 아크릴의 타이탄 바이올렛 페일 색상을 사용해 강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상은 아주 밝은 핑크빛 보라색에 베이지 색상이 살짝 추가된 색상입니다.
정말 이 부분은 튀어나오게 해야 한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점을 찍듯이 도색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스키그의 얼굴이 매우 중요하니까 얼굴 부분에 손이 많이 가네요. 나쁘지 않게 완성되었네요. 자, 이제 안에 잡아먹히고 있는 고블린을 도색하시면 짜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제게 알려주세요. 그럼 2주 후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